딴 데 가면 보통 그냥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아가미 부분 요 라인이 있잖아요. 여기를 딱 보고 잘라 그냥 다 자르지 말고 그냥 살만 피만 나오게 이래가 담고 놓거든요. 저번에 한번 고집 잡으라 그럼 저는 그래 잡는 편이라서 그래 다리가 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 안에 집에 사놨는데 집에서 안 갖고 왔어. 완전 빨리 빨리 오르네. 축하합니다. 뭐 하나 올렸는데. 뭐 올렸는데? 짧은 영상 몇 개 올렸잖아요. 그냥 뭐 내가 잡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3개가 1600만 뷰. 뭔데? 영상이 뭔데요? 국토시장 해촌에. 아. 광어 잡는 거. 광어? 광어. 아, 광어 잡는 거. 한참 되지 않았나, 그거? 원래. 요즘 짧은 영상 뜬다 해갖고, 옛날에 올린 거, 짧게 편집해서 올렸거든요. 그때 그게, 1600이래 보더니. 그렇다고. 다행이다.
구멍이는 끝났어요. 구멍이 끝났는데 어제는 되게 쌌거든요. 오징어가 한 마리 뭐 우리가 사오는 가격이 한 2,600원 이랬었는데 오늘은 아마 우리가 사오는 게 8,500원 그렇게 됐어요. 어제 비가 우리 쪽에는 조금밖에 안 왔는데 저쪽에 많이 왔나 봐요. 이쪽으로는 그래갖고 오늘 오징어 사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모인 거야. 오징어 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많이 비쌌어. 처음 한 것도 너무 비쌌어. 이게 안 그래도 내일 판장 쉬는 날이라가지고 나도 뭐 한 60마리 살라고 딱 대기하고 있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내. 그 어제 조금 사놨는 거 그거 하고 오늘 거 합쳐가지고 아까 그래 됐어. 그럼 이제 바보징어 나오나? 바보징어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오징어가 이제 구멍이 풀리니까 좀 안 사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무늬 오징어 많이 나오고 근데 여전히 비싸고. 아 그래요? 오늘 그 언제지? 그때 7만 얼마짜리 샀던 거 그거 한 반만 하고 두 마리 담겼는데 12만 5천 나왔어. 이렇게 비싸죠?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비싸지. 그러게. 문어도 아직 비싸요? 문어도 오늘 좀 가격이 나왔어. 내일 판장이 쉰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다 전체적으로 다 비쌌어. 안녕하세요.
어우 기름 봐. 농어도 있죠. 설명해드려라. 올라가셔야 광안 척 하시면 안 된다고.
돌렸어요. 올리는 거 아이가? 어렵게 맛있게 몰랐어.